예, 신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화면에서 뵙고 한번 뵙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실물을 뵈니까 키도 크시고 완전 영화배우 같으시죠. 아유, 그 과찬 아니십니다. 어떻게 네. 호칭을 하는 게 좋습니까? 뭐 그냥 신 교수라고. 아, 그러세요? 예. 네. 보니까 그 학력이 특이하시던데. 네네. 법대, 그러니까 경제 학사인데 또 법학을 하셨더라고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예. 그 당시 이제 파생 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예. 또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뜨면서 제가 법대를 가서 이제 공정거래법 경제법으로 석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입니까? 정확히는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4년여 동안에도 사실은 경제 방송만 했습니다. 아~ 실제 경제 생방송 앵커를 하고 예. 실제 매주 경제 방송만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우리가 경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한테도 와서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뭐 언제든지 그 부분은 통학으로도 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들어섰을 예. 때 대한민국 예. 경제에 미칠 영향 예. 또 그 백그라운드에 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가 또 일론 머스크는 왜 갑자기 서로 적대적이었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개인 돈까지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후원을 했는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경제적으로 그 얘기 듣고 싶으네요. 네, 네.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예. 아, 정말 그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네. 오늘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나라가 난리가 아니니까 그 얘기 먼저 하고 시간이 예. 좀 되면 그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제 전문가 역량을 높게 평가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국민 청년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청년위원회 위원장 예. 장관급이잖아요. 예, 예. 그거 하셨고 또 윤석열 대선 캠프의 또 정책 총괄 지원실장 예, 예. 그것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뭐 주로 이제 하던 일은 그분들은 저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제 뭐 원희룡 본부장에게 당시 정책 총괄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예. 딸려간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메신저를 예.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뭐 다 괜찮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셔도 예.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하던 일로만 보면 각 파트의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경제, 뭐 보건복지, 문화예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초안 작성해서 올라오는 거를 마지막 취합을 하고 서머리를 해서 이제 후보께 전문가분을 대동하고 가서 예. 제가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전문가분하고 주로 같이 설명드리고 그 설명은 곧 이제 TV 토론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을 보다 보니까 아침에 전략 조정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 끝나면 각 파트의 실무 책임자들이 와서 하는 회의죠. 예를 들어 일정, 메시지, 공보, 뭐 SNS, 조직 다 모여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방문하신다 하면 일정 팀이 이제 그 방문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약, 저희는 정책 공약을 하고 SNS는 또 그 작업을 하고 뭐 조직은 또 누구를 어느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는 실무 총 책임자 단. 예. 거기에서 이제 아침 회의, 저녁에는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내일 또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 간에 TV 토론을 하시잖아요. 5차 토론까지 있었는데 앞단에서는 이제 후보님들이 하지만 뒤에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리백 이런 걸로 좀 예. 굉장히 이렇게 무한해졌을 때 예. 언론에다 이제 이 백업을 해드려야죠. 설명을 드리고 예. 이런 일들을 다 차출돼서 했었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정책을 담당을 했는데 탄핵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탄핵을 당했는지 그에 대한 각각의 책임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백서도 내고 하자 등등등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당시 보수 진영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굉장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모시면서 제가 뵌 모습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걸 기치로 해서 후보도 되셨고 대통령도 되신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모실 때 본 모습은 제가 한 120일 정도 되더라고요. 예. 같이 이렇게 한 게. 그런데 선택적 정의와 공정 또 어떤 국가 경영 개념의 이런 훈련이 아니라 통치 개념의 마인드. 예를 들어서 상향식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떤 섬기는 리더십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예를 들어 뭐 MZ세대 포함하여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 상이 맞을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하는 순간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박사님이라서 너무 고상하게 표현하시는데 좀
쉽게 네. 서민적으로 네, 네. 표현을 해가지고 윤석열 어떤 점이 제일 못된 것 같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선택적 정의와 공정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를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본질에서 자꾸 흐려지고 예. 에피소드만 기억에 남고 그래도 이럴까 봐.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적어도 예, 예. 공중도덕이 안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차에 구두신의 신발 올려놓은 것만 네.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예. 그건 에피소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행동이기 네. 때문에 에피소드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선거 한 달 전쯤에 그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예. 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이제 선거 얼마 안 남겼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또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언해야 된다 하고 수도 없이 이제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막상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원을 따로 한 분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최소한 저희 회의체에서 회의 어느 정도 마치고 그걸 딱 직원할 타이밍에 그 누구도 직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왜 평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걸 뭐 왜 뭐가 잘못됐어? 이런 이유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통상은 어떤 직원을 할 때 그게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몇 퍼센트에 어떤 역량이 있지라고 묻는 게 상례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무안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격한 전화 같은 게 왔을 때 격한 반응들 이런 걸 보면 주변에서 누가 좀 제가 순화해서 표현드리지만 이게 쌍시옷이 들어간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욕설을 많이 해요? 뭐 약간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홍보 전문가가 와서 PT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 PT 장면을 보면서 슬로건을 정하는 PT인데 이 아마 후보도 모르게 이제 그 욕설이 나왔죠. 그러니까 옆에서 권영세 총괄 본부장께서 아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자제를 한 적도 있죠. PT에 뭐가 나왔길래요 그래요? 아니, 이제 PT 내용을 보면서 네. 이제 상대 등등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XX 뭐 이런 주로 뭐 씨발을 많이 써요? 새끼를 많이 써요? 뒤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바이든 그 날리면 그때도 새끼라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이 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인 거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이 맞아요. 날리면이 맞아요. 아니 당연히 바이든이죠. 제가 들리는 게 바이든이면 바이든인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제가 절망적인 부분인데 제가 보고 듣고 하는 건 본능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바이든이 들린 바이든으로 들린다 하는데 왜 국가 기관에서 어떤 권력에서 저의 귀를 그럼 제가 보청기를 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최근에 이제 뭐 국어 사전을 새로 써야 된다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국어 사전에다가 일종의 AI 번역기까지 들고 다녀야 되냐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제가 조금 순화해서 그래도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인데 그에 대해서 제 얼굴에 침 뱉듯이 하고 싶지 않아서 순화돼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 과정, 광경 또 그 마인드, 출발 마인드가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대부분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보도에 7시간 통화 이런 것들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회의 자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나름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서 뭔가를 전략 전술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누구 입에서도 김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7시간 통화 이런 내용을 먼저 꺼내서 회의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어딘가에 사석에서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현장 회의를 끝내고 현장 액션으로 이어지는 저희 실무 책임자단에서는 그런 건 본 적은 없습니다. 선택적 공정과 정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에 잘 동의가 안 됩니다. 네네.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는 네. 거잖아요. 예, 예. 언제 공정과 정의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본인 기준으로는 당신 기준으로는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뭐 당신 기준으로는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대장동 이런 거를 TV토론 연습을 할 때 보면 TV토론에 제가 이제 서류 공개를 안 하고 가지고 있지만 TV토론의 원고들이 TV토론 준비팀에서 쓴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보면 오로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표현들이 빨간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제 본인은 정의롭고 상대방은 이제 악마다 이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마인드셋이 이제 그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또 집단화돼서 그렇게 이제 가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당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저는 공정과 정의를 포장했다고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웠는가. 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보면서 제일로
웃기고 자빠졌네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짓 하고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네, 네. 제가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이제 충격받았던 장면은 제가 명태균 씨 보고서를 활용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게. 그게 5월 9일입니다. 다음 날이 이제 취임식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좋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국민 간담회 담화 성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담화인지 방화인지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방화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당신이 통화를 한 당신의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당에서 제가 국감장에서 보니까 위변조가 있다, 바람소리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방어를 하시던데 바람소리가 목소리 내용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변조라고 하면 내용을 바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날 그 대국민 앞에서 만약에 그런 통화가 있었다면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니 그러면 그 목소리는 뭐고 있었다면이라면 진짜 기억을 못한다면 그걸 그런 분을 믿고 대한민국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국정하는 분들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생업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에피소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김건희를 대하는 태도랄까? 어떤 자세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부분의 뭐 면전에 이런 건 본 적은 없고요. 예. 회의 이제 회의는 사실은 공식 석상이잖아요. 예. 사석은 아니잖아요. 회의가 예. 특히 이제 제가 참여해서 후보께 드리는 건 전문가를 대동해서 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보면은 압니다. 그 원탁 이제 당사 회의실에 보면 예. 후보실에 보면 원탁 테이블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내실 그 후보 그 일종의 사무실이 예. 또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전화 올 때 이제 받으러 들어가시죠. 이제 거기에서 저희도 이제 큰 소리 고성이 나오면 김 여사 관련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짐작을 할 수 있죠. 뭐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몰라도. 그런 때는 이제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김건희 전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로 다른 분의 전화였던 김건희 관련해서 대선 기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면 뭐 조언인지 보고인지는 모르지만 나올 때 내고 이제 굉장히 고성이 나오고 그때 이제 전화 통화 끝나고 나오셔서 이제 회의하자 그러면 회의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예, 이런 그런 경험들이. 분위기면은 누가 김건희 얘기를 그 앞에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회의석상에서 물론 다른 회의체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아마 이제 본부장급 뭐 헤드들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죠. 아니면 뭐 다른 또 사적인 게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공식적인 책임자 라인 등등이 뭐를 해서 하는 실무적인 회의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이 나온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이고 김건희 얘기했다가는 뭐가지 날아가겠구나 절대 얘기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을 거 아닙니까? 뭐 분위기는 전체 분위기는 그게 당연히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압도적으로 분위기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국민 기자회견도 네. 이제 아무도 김건희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말씀 안 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하나 제가 공개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2월인가에 이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마침 이제 그때 그걸 보고 사진을 캡처한 게 있더라고요. 찾다, 예. 자료를 찾다 예. 보니까 1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에 딱 석 줄 나와 있습니다. 성함 한 줄에 밑에 커리어 두 줄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언론에서 비판이 난리가 났어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줄이 뭐냐. 아마 그 두 줄을 올리는 주체들은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모았겠죠. 이제 여러 해명도 있었고 그때 소위 이제 위조에 대한 그 경력들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썼을 때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아마 최대한 짧게 쓰자 뭐 이랬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두 줄을 쓸 때 그 어떤 실무자가 또는 실무 책임자가 자기 마음대로 두 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분명히 뭔가를 해서 승인받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회의 자리에서 저희 전략조정회의를 하는데 그 한 분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확히는 여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조금 듣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가는데 그 통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밖으로 이제 나가서 전화를 받게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줄로 커리어가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아주 단면에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두드러 맞으니까 또 실무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핑계를 돌리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했겠죠. 그래 아마 실무자가 그때 실무자 차고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해명을 냈을 텐데 어떤 실무자가 그 여사에 대한 거를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여사에 대한 걸 두 줄로 자기 마음대로 써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거죠. 이제 대선 캠프에 계셨고 그것도 중요한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매일 아침에 회의할 때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 가지고 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말씀으로 해서 선대 본부장들 급에서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공유한다고 당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선대 본 회의 마치고 실무단에 오시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이게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셔요. 제가 페이퍼도 있습니다. 아직 예.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황당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또는 어느 세대가 다 관심 있는 건 이거잖아요. 몇 퍼센트 차이. 어느 세대가 갑자기 빠졌냐. 어느 지역이 갑자기 빠졌냐. 올라간 건 주로 신경은 덜 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 지역이 갑자기 뭐 때문에 빠졌다. 뭐 지역 비하 발언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내일 모레로 바꿔야 된다. 이런 당연히 회의가 그렇죠. 이루어지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일정은 갑자기 이제 내일 모레로 틀어야 되고 그럼 저쪽 걸 캔슬하고 틀고 조직은 또 그럼 갑자기 이제 누구를 불러서 또 모아서 또 뭐를 할까. 저희는 공약은 예를 들어 평양 공약이었다가 뭐 갑자기 정부 공공기관 뭐를 이전시킨다든지 뭐 센 공약으로 또 바꿔야 되겠죠. 공보, 메시지, SNS 뭐 이런 거 다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가겠죠. 그 출발이 뭡니까? 당연히 두 가지 정도 있겠죠. 데이터. 그다음에 지역 현장에서 올라오는 어떤 아 갑자기 우리 지역이 뭐 이게 위험하다 뭐 이런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데이터 가지고도 회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제가 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회사가 와서 직접 브리핑한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자료를 가질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저는 정책 공약을 하는 사람이지 전략, 기획, 여론조사를 통한 뭐를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 손 안에 제가 아직 공개 안 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60일, 30일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되는 날짜마다 중요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전략 보고서들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어디서 훔쳐올까요? 주워올까요? 이분들이 이제 명태균 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일제히 그런 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쓴 단어는 활용입니다. 예. 그걸 뭐 펼쳐놓고 했다 뭐 했다 너무 정신없는 회의가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됐기 때문에 정확한 장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정인 누구를 제가 지목한 적도 없어요. 뉴스타파 원문에 보시면 원래 그 영상하고 내용을 보시면 신용환 씨는 그 이걸 전달한 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예. 하자마자 저를 고소하셨죠. 국회의원 분께서. 글쎄 뭐 입을 그렇게 해서 틀어 막으려는지 뭐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로 소위 메신저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하, 비난이 많이 왔잖아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하나 분명한 진실은 제가 지금 명태균 보고서 그다음에 강남에 화랑 불법으로 사용한 예. 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근이라는 분이 문화예술계에서 누구를 잘라라 어떤 공약을 넣어라 한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공개를 했죠. 예. 아무리 메신저를 공격하고 오염을 시켜도 증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제가 자꾸 그래서 에피소드보다는 객관적 증거 위주로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질에 충실해서 해명해봐라 당신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강남의 모 화랑을 불법 선거사무실로 썼다는 부분 단 한마디도 아직까지 공식 해명한 게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 것도 공식 해명한 게 없고요. 첫 번째 것도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가 없어요. 명태균 씨 부분도. 즉 제가 세 가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거 없이 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 한 가지도 공식적으로 해명한 건 없다. 저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 다 좋으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본질적인 거 해명하셔라. 불법적인 것들.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 중에 명태균 씨 것도 있었습니까? 예, 있죠. 그러니까 제 손 안에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도 명태균 씨를 모릅니다. 강혜경 씨도 그때 국감장에서 증인 제 앞자리에 있어서 처음 예,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제 그러면 컴퓨터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자꾸 이게 유출된 것 같다, 신용하는 뭐 별게 아니다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어딘가에 찌라시에서 구했을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네, 거잖아요. 네. 제가 그냥 대묻겠습니다.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제가 찌라시를 구할 정도면 기자분들이나 백운기 앵커께서는 벌써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그 데이터가 저장된 시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그 명태균 씨 걸 공개한 다음에 이틀인가 3일 있다 육성이 공개됐잖아요. 당신들은 처음에 답변하기를 해명하기를 예선전, 예선전이라고 말하는 건 2021년 11월 4일 날 후보로 결정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명태균 씨랑 어떤 교류를 하고 그때부터 안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약 저 반년 뒤인 5월 9일 날 통화한 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것도 반말처럼 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제가 입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자, 이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겪어보셨고 그 안에 흐름을 다른 사람하고는 또 다른 시각에서 오히려 더 정확한 시각에서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검찰 출석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리고 명태균이 검찰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참 궁금하거든요. 신 교수님 분석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제 시각에서는 명태균 씨는 초지일관 딱 한 가지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야 한다. 네네.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하셨고 그게 객관적 데이터나 이런 건 일부는 뭐 카톡도 오픈하고 음성도 오픈돼 있는 게 있고 또 남이 오픈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본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장이 안 됐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분명히 뭔가의 시그널에 의한 무언의 교감이었든 뭐 진짜 메신저가 있었든 간에 그 부분은 제가 안 봤으니까 뭐 섣불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분이 이 어떤 그 자기 쪽에 좀 좋은 얘기는 들었을 거는 같다.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이분이 내뱉은 말과 이분이 보여줬던 증거들 이것만 놓고 그냥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진짜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많은 말을 남발하면서 본인이하고 엊그제는 이제 기자랑 거꾸로 싸우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출발은 본인의 말과 행동과 본인의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의 뭐를 얼마만큼 개런티를 받았는지 저희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본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본인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본인의 그 진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쪽에 말한 거라고 어떤 순수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진실되게 다 오픈하셔라. 그런 거죠.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 살려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살릴 수 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건 국민이 다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봐주고 만다?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럴지는 모르죠. 혹시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봐온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삼자들이 내는 또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겠죠. 분명히 그건 두 부부가 봐주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대선 기간에 그 사무실 말이죠. 강남에 뭐 화랑인가. 네네. 아직 뭐 실명으로 밝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 윤석열 아주 죽마고우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예. 실제로 이제 후보가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문자로 주소를 찍어줘서 거기로 오라고 한 거를 가려고 했는데 당시 권영세 총괄 본부장께서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 근데 엊그제 권영세 총괄 본부장께서 아주 중요한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강남 사무실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각자 너무 늦어졌으니까 그날 뭐 소방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올라오는 자리에 너무 늦어졌으니 각자 자리에서 밥 먹자. 코로나 집합 금지여서 각자 자리에서 밥 먹자고 하셨습니다. 즉 강남에 뭐 화랑이 없다 소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각자 자리라고 하셨어요. 예, 각자 예. 위치에서 식사하자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준석 배제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돌이켜보면 예. 그 시점쯤에 서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대외적으로 또 캠프 내에서도 그랬죠? 그랬고 예.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인연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사무실에 찾아가서 회의도 하고 뭐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 분위기로는 분명히 두 분 간에 아주 찰떡으로 맞아서 선거운동 한 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왔을 때 혹시 이게 노출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으셨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 사무실의 존재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전문가로서 좀 지적을 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현역 의원분들은 거의 다 이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예. 신고 안 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위반인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난 11월 10일 날, 아, 10월 저 10날 공소시효가 예. 지났잖아요. 4월 10날 했으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2개월 정도 인수위가 있고 취임과 동시에 모든 형사소추의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잖아요. 4개월이 살아있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거꾸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예. 근데 사용료는 내면은 선관위에 신고가 되잖아요. 지금 선관위를 찾아보니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실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돈을 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이 예.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1,000만 원씩을 기부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오너 패밀리 두 분이.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취재해서 지금 보도한 걸 보면 두 분이라 하면 윤석열 김건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화랑의 오너. 아, 화랑의 예. 예, 아드님과 따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은 인수위에 가셨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아웃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인수위는 사실상 준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 그 따님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원래 있는 그 청와대를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정부 TF가 생겼거든요. 예. 그 TF의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런데 화랑이면 또 코바나 컨텐츠가 또 떠오르는데 거기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까? 언론 발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죠. 청와대를 뮤지엄이나 갤러리로 예, 한다는 예. 그런 게 이제 있었죠. 그렇다고 보면 직업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죠. 직결되니까. 이런 문제들로 해서 그거는 이제 소위 법률가들이 하는 말이 이제 수뢰 후 부정처사죄 예. 등등등.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직결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추측이지만 당이든 당시의 캠프 관계자든 그 누구든 이 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해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감장에서 비서실장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냥 시중에 풍문으로 도는 설일 뿐입니다는 식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그러면 사무실 가보셨나요? 아니 저는 가보진 않았고요. 제가 예. 왜 그 존재를 처음에 이제 중요하다 알게 됐냐면 어떤 회의를 하면 예를 들어 저희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이거 완성해서 줘봐. 그 강남 모 화랑에 가서 보고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요. 또 핵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누가 실세다 막 핵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급의 고하를 떠나서 너는 여기 화랑에 가서 보고했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저는 상시적으로 이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자주 그래도 대면 보고를 하는 편이었으니까 제가 뭐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 아드님이 굉장히 그 부부랑 가까운데 너 소개시켜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개받아서 상시적으로 뵈는 편인데 오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괜찮습니다. 해서 저는 못 봤어요. 그 패밀리들은.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봤죠. 많이 봤죠. 그런데 이건 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캠프에 있었던 아마 다른 분들도 여쭤보시면 김용남 의원 이런 분들 예,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화랑 사무실이 있었고 그걸 대선 이른바 이제 비밀 캠프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존재가 드러나면 일단 다른 것과 달리 지금 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이게 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네,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네.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법률 전문가들의 실제 의견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장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저기에서는 수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멈춰 있을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비밀 캠프 화랑도 김건희 냄새가 나네요. 뭐 화랑인 걸로 봐서 이제 그런 어떤 패밀리들 간의 그런 교류 측면이 있었겠죠. 그 화랑의 이제 오너의 그 장인어른이 유명하신 분이죠. 두 대통령 부부의 주례를 서셨던 전 검찰총장이시죠. 그렇게 보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화랑 주인이? 아니요. 화랑 주인의 그 패밀리 중에 그 아드님의 장인어른이. 장인이? 예, 예.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수위도 가셨죠? 저는 인수위는 실질적으로 합류해서 일은 하지 않았던 게 딱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리고 악성 비염이 걸려서
병원 다니고 하면서 바로 이제 이미 떠나겠다 마음을 먹었었고. 아, 인수위 가기 전에? 예, 예. 제가 뭐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그 고생을 해갖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떠난다고요? 근데 제가 탄핵의 트라우마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에서 이건 굉장히 정권 출범했을 때 위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까지 올해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민낯을 저희가 부끄러워하는 민낯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러면 만에 하나 또 이런 일이 온다 그러면 제 인생은 뭐가 되고 대한민국은 뭐가 되겠냐 해서 제가 삼선 의원을 지내신 국회의원 지금도 당협위원장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을 지내신 국회의원 지금도 위원장 하신 분을 찾아뵙고 소주 한잔 하면서 각각 제 괴로운 마음을 토로를 했고 저는 떠나겠다 했고 언론인 이름 성함되면 금방 아는 저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아마 연배도 이렇게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찾아뵙고 통음을 하면서 예. 이건 아니다. 아, 이렇게 정권 출범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고 저는 떠났죠.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인수위 사무실에 가서 지금 원희룡 전 그러니까 장관님 정책 당시에 정책 총괄로 인수위에도 이제 넘버 2로 활동을 하셨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이 정권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했단 저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와. 최소한 제 기준으로는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이 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데자뷰가 됐기 때문에 예. 이미 대선 전에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고 불안함을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마치 이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제가 민주당에 이제 인재 영입 15호로 예.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무슨 일을 했냐면 인수위 딱 떠나자마자 저는 정치 안 한다 하고 경제 방송만 하고 있었어요. 예, 예. KBS, MBC 라디오 등등 그리고 TV에 경제 생방송 앵커만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엊그제까지 무엇을 하다가 근데 저랑 함께 일했던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수석, 비서관, 장관, 차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세요. 같이 회의체에 있던 분들은 깔끔하게 떠나고 더 이상 안 쳐다보자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제 이분들이 공격하려니까 마치 엊그제까지 뭐 혜택을 보다가 나온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공격은 하는 거죠. 뭐 다 괜찮습니다. 혜택 본 게 뭐가 있습니까? 고생만 했지. 뭐 제 스스로 그냥 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제 탄핵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래 조용히 떠난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인사드렸던 세 분 중에 두 분한테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떠난다 그럴 때 솔직히 의아했다. 이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네가 그때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또 훨씬 더 크게 추락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말씀에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왜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이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아, 그때 제가 인수위에 떠날 때 누가 이런 농담을 했죠. 인수위에서 떠나는 대한민국 2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했죠. 예. 그래서 뭐 혹자들이 이제 지금 와서 뭐 한 자리를 못 받아서 떠나는 뭐 별소리를 다 하시는데 아니 인수위가 지나봐야지 알죠. 한 자리를 받을지 말지는. 그리고 제가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명색이 장관급을 한 놈인데 그러면 뭐라도 하나 뭐 낮은 직급이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외곽 직급이라도 뭘 줄 수 있었겠지 입만 다물고 있었다면요. 근데 인수위도 사실 이번 인수위처럼 제대로 대접 못 받은 인수위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이은주 반장님께서 신용한 교수님 덕분에 뜬구름 잡던 명태균발 여론조작의 그림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굴하지 않고 정도를 가고자 하는 교수님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 글의 핵심 단어를 잘 써주셨는데요. 마지막 이제 어떤 점을 찍었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예. 일종의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조작을 했다면 실제 조작 지시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급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는 아무도 시인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이제 공개를 하면서 수요자 측면에서 분명히 활용됐다. 제 손 안에 와 있을 리가 없는 자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떤 점을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윤석열 기자회견도 보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이나 뭐 이렇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다 겪어봤으니까요. 박근혜 정권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으로서 윤석열 정권 출범하기도 전에 아, 이 정권 망했구나라고 알고 나오셨던 분이니까 좀 여쭤보지요. 말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엊그제 그 대국민 제가 방화라고 그랬잖아요. 예. 국민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질렀다고 봅니다. 이 아까 좀 전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비유를 하는데 제가 비슷하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탄핵은 정말 국민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도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훨씬 크고 국민의힘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박근혜 탄핵의 비등점이 100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탄핵의 그런 거센 물결이 온다면 그건 200도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현 정권에서 계속 거짓말을 대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많은 관계자들이 마치 위선과 가식의 그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한 120~30도 이미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0~30도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벌써 탄핵당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 얘기는 100도는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120~30도에서 200도 가는 게 계단식으로 가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의 트리거링 포인트에서 한 방에 그냥 100도를 치솟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20~30도에서 어느 한순간에 200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한 건 200도에서 끓는 것은 이 100도 때의 고통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면 그 말로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단적으로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동정하는 여론이 꽤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게 정말 탄핵 사유였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중도에 계신 분들. 과연 그러면 이 정권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동정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퀘스천이고요. 짱돌을 맞아도 할 일은 하겠다. 좋은 말입니다. 정말 그 굉장히 그런 각오로 국정에 임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짱돌이 처음에는 조약돌이었다가 짱돌이었다가 점점 바윗돌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것은 국민들을 그들이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 돌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즉 좀 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그 말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할 정도로 힘드실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이즈 문님께서 신용한 교수님 신이 내리신 용한 교수님이시네요. 응원합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그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예. 아까 그 이야기해 주신 거 정말 그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한테 몰빵했다고 보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타고난 사업가지요. 예. 물론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아주 최고의 경영자 맞습니다. 스타링크라는 걸 하고 있죠. 스타링크가 주로 하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5G에 일종의 와이파이가 펑크나는 곳이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X에서 토큰 발행하죠. 지금 미국의 저 국채, 부채가 이제 4경 5천조가 넘어가서 감당 불가 수준에 와 있거든요. 전 세계 기축통화가 100년 단위로 변합니다. 15세기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으로 오는데 많은 분들이 잊어먹는 게 아, 미국 달러 기축통화는 영원할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비트코인 사기꾼들이다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다음에 월드 리버티 뭐라고 하는 회사를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이 만듭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아마 이해상충 때문에 안 될 텐데요. 이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CBDC, 지금 대한민국도 시범사업을 한국은행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죠. 만약에 CBDC가 이루어지면 불법 이민자 6m, 10m씩 담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빅브라더로 다 볼 수 있고 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토큰을 써야만 뭔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원대한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디지털 토큰 경제로 바뀌는 한복판에 와이파이가 끊기면 모바일로 아무 거래를 못 하잖아요. 완벽히 그걸 채우는 일을 지금 스타링크가 하고 있고 그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벽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8월 11일 날 트럼프가 이깁니다. 10월 달에 특강할 때 트럼프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거는 전의 전쟁 관점에서 보시면
다른 논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 외교 뭐 전쟁 여러 가지 있지만 전의 전쟁 관점에서 보면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라고 예고를 했고 여력이 있으면 비트코인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 관련 주식은 오를 대로 올라서 그것만으로도 본전을 뽑고 남았는데 본전이 뭡니까? 지금 뭐 몇십 배 이익을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가 되면 이번에 올인 베팅해가지고 벌어들일 수익이 상상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나가서요. 정말 전 세계 기축통화가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 단계까지를 큰 흐름에서 간다. 저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하나를 생각해 만약에 하나를 캐치 프레이즈 속으로 생각하는 걸 걸어보라 그러면 미국의 국채 부채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둘이 이해관계가 아주 완벽히 일치한다. 그런데 왜 저는 자꾸 이렇게 트럼프랑 머스크랑 같이 서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안 편하죠? 아, 막 그건 서로 강성이 위지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민간 기업에서 계열사 사장, 그룹의 회장실 사장 해보고 했잖아요. 둘은 굉장히 탁월한 사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그 사업가적 마인드를 어떻게 공익화하느냐. 이 부분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국가 경영 단위로 넘어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도 계속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패밀리 등등에 대해서 걱정한 게 그런 거잖아요. 공익화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서 막혀있던 거잖아요. 이 개개인의 탁월한 사업적 마인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쓰느냐, 글로벌을 위해 쓰느냐 하는 공익화 부분에서 과연 둘이 계속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캠프에도 같이 계셨고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많이 있는데 감당할 깜냥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개개인을 제가 평가하는 건 건방진 얘기인데요. 하나의 이제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직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이부속실 한다 그러니까 장순칠 보좌관 실명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개개인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후배입니다. 일에 대한 거 국가관 또 개인에 대해서 청렴하게 유지하는 거 다 좋습니다. 딱 한 가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그냥 사석에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부속실장으로서 가장 성공한 것이다.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요건 이제 분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제가 평가하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진짜 많은데 한 번 더 나와 주시고. 네,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제가 다 못 여쭤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때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냈다가 민주당 영입인재 15호인가요? 네. 예. 모셨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님 만나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